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바로 마법공학 챔피언들 위주로 쓰면서 아주 쉽게 피관리하면서 순방까지 쉬워지는, 그리고 잘 떴을 때는 1등까지도 쉽게 할수 있는 마법공학 덱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 증강체에서 마법공학 심장이나 마법공학 상징이 떠졌을 때 진행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반은 6 마법공학을 빠르게 맞춰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서 빌드업 해주시고, 4 마법공학을 넣는 순간부터 피관리가 잘될 거니까 초반에 나오는 1, 2코짜리 마법공학 챔피언들을 잘 사주시면서 진행해주세요. 진행템으로는 초반에 좋은 스태틱, 후반에도 좋고요. 초반에 지크 같은 거를 빨리 만들 수 있다면 요걸 주면서 빌드업 하는 것도 피관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 목표가 6 마법공학이라고 했는데, 6 마법공학까지 빠르게 맞췄다면 그때부터 피관리는 더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6 마법공학으로 버텨주시면서 요렇게 8레벨의 조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7 마법공학이지만 마법공학의 심장을 증강체로 먹었다면 8 마법공학이 되겠죠? 이게 상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 이유가 알리스타가 거신이기 때문에 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8레벨 때8 마법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마법공학 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으로 먹었다면 알리스타 메인탱 시켜주시고, 시비르 메인딜러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빌드업을 했던 스태틱과 지크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시비르를 구석에 짱 박아놓는 걸 좋아해서 안전하게 수운을 만들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만약에 마법공학 상징으로 떠졌다면 녹턴과 스웨인을 버려주시고 마법공학 시너지가 잘 어울리는 제리를 써주시면 좋고요. 여기에 바이까지 넣어주시면 난동꾼과 집행자 둘다 받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8렙 스쿼드 짜주시면 좋습니다. 혹시나 타격대의 심장 같은 걸 먹은 상태라면 그냥 제리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렐리아 마법공학을 주고 쓸 수도 있겠죠.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빌드업과 운영법,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저도 4화 마법공학 빌드업 노려볼게요. 벨트? 그냥 무난한 마법공학 심장 먹을게요. 이러면 이제 4화 마법공학 빌드업이 자르반만 나오면 되죠. 초반에 1, 2코짜리가 많기 때문에 자르반만 나오면 됩니다. 어우, 애쉬랑 이 친구네. 와, 마공이 안 떴어요. 근데 요건 리롤 돌리면 무조건 뜨거든요. 자르반 세주하니가 3레벨 때안 떠주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도전이라면 환영한다. 최고. 그보다 중요한 건 나.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레벨업까지 합니다. 이러면 절대 안질 거예요. 초반에 사마공 빌드업이 진짜 좋거든요. 초반에 이 보호막 량이랑 추가 마법 피해까지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어때요? 벌써 끔찍하죠? 이래서 제가 무리해서 찾아준 겁니다. 떼죠? 한 마리도 안 죽었고요. 자, 살만한 거 전혀 없고요. 이제 제가 원하는 거. 루시안이 빨리 떠주고 떼주아니가 같이 떠주면서 5렙 구간 6 마법 공학을 하는 거. 그렇게 하면 피관리가 더잘 되겠죠? 오케이, 너무나 잘 이겨졌고요. 오, 루시안이 안 떠졌다. 떼주아니도 안 떴다. 이러면 못 참죠. 레벨업 하고 다음 턴에 찾아볼게요. 레벨업 또 합니다. 그리고 지크 하나 만들게요. 이 친구 주고 녹턴이랑 스웨인 하나 주죠, 이렇게. 자, 어때요? 정말 좋죠? 마법공학 발동. 끝. 이러면 그냥 루시안을 먹어도 돼요. 제발. 나이스. 와, 시비르가 떠주면서 세주아니가 없어도 이렇게 됐네요. 육마공을 지금 당장 맞췄다? 그냥 게임 끝났습니다. 절대 안 져요. 자, 어때요? 진짜 세죠? 그냥 사 마법 공학부터 초반 피관리가 진짜 좋기 때문에 초반에 사마공이 된다? 육마공이 된다? 팔마공이 된다?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1성으로도. 제가 1성으로 피한 10연승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붙어버리면 2성 붙이긴 할 거예요. 저는 3 지크까지 생각 중입니다. 이게 마법 공학이 보호막 걸려있을 때 때리는 평타가 마법 피해 100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론상 공속이 빨라야 돼요. 자, 지금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거, 이 번개 보이죠? 내려 찍는 거?
이게 마법 공학입니다. 지금 없죠? 지금 생겼죠? 자, 여기도 너무나 쉽게 끝. 자, 필요한 거 전혀 없죠. 네, 스태틱도 만들 생각이에요. 왜냐, 요게 마법 피해거든요. 스태틱은 막각을 시키죠. 그러면은 이론상 막각 시키고 요 데미 마법 피해를 주는 거면 이론상 좋아요. 자, 대검, 장갑. 자, 루시안. 일단 지크는 만들 거거든요. 근데 요걸 팔고 얘한테 옮겨줄지. 옮겨주자 그냥.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넣을 거 없으면은 그냥 요거 마법공학 하나 더 넣으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상대 사마공. 제가 압도적일 거예요. 저는 공속까지 갖추고 있는 마법공학. 파자자자작, 파자자자작, 파자자자작. 끝. 어때요? 차원이 다르죠? 마법공학. 솔직히 예삼성? 안 봅니다. 안 살게요. 자, 진짜 세죠? 좋아요. 요건 시비르가 지금 일을 잘해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마공이 초반에 되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호막이 지속되는 동안에 때려야 이 마법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초반에 이걸로 버티게 하면은 얘네들은 이 4초 동안은 무조건 100의 마법 피해를 계속 주는 겁니다. 완벽하다. 자, 보호막 켜지죠? 그럼 그때부터 마법 피해. 요런 식입니다. 자, 여기서는 시비르 곡궁을 먹고 스태틱 바로 주면서 올려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뒤집게 먹고 마법공학 요거 만들어서 팔마공을 노려줘도 되고요. 근데 다 뺏겼네요. 그러면 벨트 먹고 삼지크를 노려줘야죠. 벨트 먹겠습니다. 삼지크를 향해. 자, 요거 팔아주시고. 자, 보호막 견뎌. 그렇지. 그러면 끝. 자, 루시안 2성 바로 붙여줍니다. 좋아요. 자, 마법공학 나왔죠. 올릴 거 없으면 뭐라 했죠? 그냥 마법공학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상대 사타격대 의미 없다고 했죠. 그냥 마법공학이 짱이에요. 자, 살 거 전혀 없습니다. 레벨업 올릴 거 없죠. 그냥 마법공학 한 마리 더. 이번엔 암살자로 올려볼까요? 자, 대검이랑 곡궁. 어, 니코는 좋아요. 어, 곡궁도 좋아. 자, 루시안 필요없는 거 팔고 스태틱은 11을 줄게요. 그리고 요거 지크 하나 만들고 싶으니까 좀만 참고 녹턴 1성보다는 루시안 1성이 좋겠죠? 요렇게 일단 가줍니다. 레벨업 2번, 아니 3번, 4번, 5번. 제발 보호막. 아, 왜 이렇게 잘 버텨. VIP네. 아, VIP 레오나라 너무 안 죽어요. 요건 나중에 이기겠죠? 일단 피백으로 4라운드까지는 왔습니다. 자, 11호 좋아요. 사격대도 사주시고 이제 알리스타 나오면 그냥 8레벨에 8 마법공학 섞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냥 수은 주고 구석에 박죠? 예, 사거리가 그래도 살아서 구석에 놔도 됩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잘 이겨졌고요. 아, 그리고 지금 바위 섞으면 좋긴 하네요. 바위를 섞어주면은 어, 이러면 타격대가 빠지네. 루시안 한 마리 빼죠. 어, 이렇게 하면은 집행제랑 난동꾼 둘 다 되죠, 얘 때문에. 자, 이번에도 카직스 덱인데 너무나 쉽게 이겨줍니다. 너무 쉽죠? 100원 먹고 3지크 가겠습니다. 자, 요거 팔고. 그만 떠들고 행동으로 보여주시지. 어차피 지크 3개는 얘한테 들어갈 거거든요. 그냥 지금 바꾸죠. 왜냐, 지금 알리를 찾을 거기 때문에. 네, 안 나왔고요. 제리 들어가. 그보다 중요한 건 나옵니다. 자, 가자. 3지크. 이거 제리가 받게 할게요. 제리는 그냥 시너지가 없어도 알리스타가 뜨기 전까지 재미 볼 수 있는 챔피언. 오, 일단 이겨준 거 좋아요. 이거 스웨인은 팔죠? 그래도 전투 관련 증강체를 먹겠습니다. 지금 먹을 게 딱히 없어요.
알리스타. 알리스타. 어? 알리스타. 나왔다. 완성. 아 근데 제리 두 마리 좀 아쉽긴 한데? 지금 니코도 있어서 이성 되긴 하거든요? 이거 마법공학 뜰 때까지 존버하죠. 마법공학 뜨면은 요거 한 마리 내리고 요거 쓰면 되게 좋거든요? 존버하겠습니다. 존버. 자, 팔마공이거든요? 600 보호막에 마법기에 170. 이론상? 그냥 세요. 이론상 진짜 그냥 세. 그냥 세. 어때요? 그냥 처음부터 마법 공학 챔피언들만 거의 삼아서 왔죠? 그랬는데 피해 1등. 아 근데 이게 자연빵 11회가 떠줘야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제발 떠줬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그냥 요거에 니코 쓰고 구랩을 안전하게 가서 요거 넣는 방법도 있어요. 구랩을 어차피 요거 잘 뜨잖아요. 그죠? 복붕. 앵플 필요 없죠? 어? 아 근데 이러면 또 삼성을 보고 싶은데? 일단 구랩 가는 건 확실하거든요? 구랩 가는 건 확실하고 믿어. 그냥 갑시다. 그냥 구인수를 주죠. 아 근데 회피해라 회피. 아 역시 카직스 좀 세네요. 어 11호 공속. 손 안 보인다 손 안 보인다 손 안 보인다. 손이 안 보이는데 약하다. 아니가 센가? 어? 아 이성이었으면 이겼죠. 아직도 돌아가는 중. 자, 이번 상대 2등인가요? 사타격 대 3사교계. 자 보호막. 아 아직은 제가 그래도 조금 약한 모습. 그래도 살살 맞고 있죠. 여기 11을 아직 두 마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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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끝났다. 자 이렇게 하면 게임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구렘 리롤에서 잘 뜨는 거 삼성 찍을 거예요. 자 이번 상대 오염미보. 귀엽죠? 자 제리는 궁 쓰고 나서부터 세요. 터자작 터자작 터자작. 번개 다 터지는 거 보이죠 지금? 지금 번개가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보세요. 번개 양. 얘가 때릴 때마다 다섯 번씩 떨어지죠? 거의? 지금 겹쳐서 잘 안 보이는 거지 진짜 떨어집니다. 철아라라락 보이죠? 철아라라락. 근데 왜 이렇게 안 죽어? 철아라라락 철아라라락. 어때요? 요겁니다. 아 근데 다 죽겠는데 이제? 6-1에 싹 다 돌리죠. 상대 오도르면이 카직스. 아아 오히려 좋아. 재밌어졌어. 오히려 재밌어졌죠. 좋아요. 지루할 뻔했는데 재밌어졌네요. 알리스타. 와 여기 너무 센데 갑자기. 뭐야 여기도 센데요? 아 나 1등 못할 수도 있겠다. 어이 가속 제거기 좀 그만. 루시안 삼성도 봐. 일단 바이너만 시너지 좀 이뻐지고 일단 제리 이성 찍고. 방수 앞에서 까불다가 내 뿔에 찔릴 거다. 뭐가 잘 안 뜨네요? 여기도 진짜 세거든요? 와 그래도 집행자 넣어서 다행이다. 어 어디 갔지? 제리 터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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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자작. 아아아아아 어 어 아 아 알리스타 삼성. 11회 자연빵 좀 주세요. 알리스타 삼성은 됐거든요? 왜 이게 됐지? 뭐 별 수 없다. 알리 삼성으로 갈게요. 어쩔 수 없다.
발리스타 체력 5400, 기절 8토, 데미지 1200. 근데 심지어 얘네가 쎄. 너무 화자작 화자작 화자작. 어때요? 이게 바로 1티어 덱. 너무 세죠? 자, 이제 루시안 3성이랑 바이 2성 하지만 찾으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차라리 알리한테 30킬을 준다? 요게 더 날 수도? 30킬 알리스타 가자. 얘가 거신이라 공격력도 세거든요? 공속 1.1. 박치기 해봐. 밀어. 우우우우우. 나이스. 설마 여기도 제가? 박치기. 평타도 세죠? 평타? 평타? 평타. 여기에 CC기가 뭐 많다고는 할 순 없는데 그냥 안전하게 갑시다. 아이 끝이요. 아, 나 잘못 생각했다. 아, 나 뭐해. 아, 모르고 가둬버렸네. 아니 알리를 여기 놓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삼지크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가둬버렸습니다. 설마 가둬도 이긴다? 실수로 가뒀거든요. 와, 가둬도 이겨. 대박. 이게 바로 마법공학 알리스타 덱. 정말 쉽죠?